내가 오늘 날 빵이 만든 거야. 영하로 내려갔다는데 생각보다는 안 추워요. 옷을 따뜻하게 입었어요. 제가 너무 씩씩해서 다리. 응? 아니 지금 빵수도 하고 있어. 응. 네, 원장이 왔다 갔어? 근데. 내일 뺀다고요? 네. 다른 데는 뭐 건강은 이상이 없고 내일 빼고 다음 주 초에 퇴원해도 되나봐요. 예. 참 그래서 참 생명 하나 살리러 가셨네. 진짜요. 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날 안 갔으면 뭐,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원장님도 죽었을 거라고 얘기했대. 근데 저도 폐에 물이 차가서 아는데 저도 알더라고요. 그때 오늘 4시에 죽겠구나, 4시쯤이면 내가 죽겠구나 그런 걸 알았는데. 아이고 그런 거 석구 씨도 그 자기가 죽을 것 같더래요. 그날 극적인 상황을 만들려고. 네. 그 고집 피우셨구나. 아니요, 저는 그때는 임신했을 때라, 그리고 이제 의정부로 막 이사 갔을 때라, 아는 사람도 없고. 엄마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어요. 엄마가 아무래도 너 오늘 못 넘길 것 같다 그러면서, 그때는 119가 없었어요. 네. 그래갖고 엄마가 택시를 불러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도 잘 만났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재밌으셔. 극적인 상황을 네, 만들어 놓고. 그래야 또 하나님이 하신다고 또 믿고 하나님께 그때 매달려서 감사밖에 없어요. 저를 이 일을 시키려고 오래전부터 저를 훈련하신 것 같아요. 남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을 보면 진짜 가짜 이게 느껴져요. 보여져요. 네. 하나님의 사람도 아 이건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 거짓이다. 뭐. 진짜 가짜가 느껴지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도 진짜 가짜가 느껴져요. 오늘 아침에도 그 우리 밴드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며칠 전서부터 봤는데 그냥 두고 봤어요. 가짜더라고요. 처음에 딱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 가짜구나 했는데
경찰을 보내서 도움을 받게끔 한다니까 그냥 거기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진짜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절실하면 그렇지 않아요. 경찰 소리 그냥 밝거나 사람들은 정말 피땀 흘려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번 돈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정말 사기를 쳐서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뭐라 그럴까?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고 없어져요. 네, 맞아요. 그 지난번 포천이라고 그래. 내가 카톡에서 이제 지워버렸는데 뭐 하여튼 여자 목사님 소개해달라고. 남자가요? 남자인데 여자 모르죠. 그런 날 나중에 내가 그 여자 목사님 설교한 것을 이제 링크로 달아주면서 그 얘기했더니 여자 목사 맞냐고. 아, 얼굴 보면 몰라. 여자지.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이에요. 당신에 대한 것은 하나도 말해야 해지고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겠고 왜 여자 목사를 꼭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느냐. 난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이다. 뭐 그 답이 없어. 그러나 카톡에서 지웠죠. 지금은 SNS를 통해서 이렇게 편리한 것도 있지만 정말 사기꾼들도 많고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사모님 선물도 못 사고 참. 난 시장 한번 가야지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아니 지금 하나가 또 지금 땅은 그거 몇 사람한테 갈지 내가 숫자 세보지도 못했어요. 숫자 세려면 풀어야 되니까 그냥 뭐 가서 풀면 이제 되는 거고. 제가 시장을 거의 안 가요. 그냥 여기 있는 걸 다 해결을 하다 보니까 거의 안 가고 시간도 없어. 거의 안 가고 와, 긴장하는구나. 우리 또 김장 냄새 가지러 오라고 그랬어요. 이어폰 껴서 못 듣는구나. 예, 빵 수거하고 지금 도착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